기성세대와 신세대와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바쁜 세상이라 그런지 패스트푸드로 한 끼 식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세대들은 아침 식사를 토스트나 커피 한 잔으로 대체하고 심지어 브런치라고 하여 아침 겸 점심으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어머니의 마음은 아침은 먹어야 된다.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 놓았는데 안 먹어서 속상하다는 등 식사와 관련하여 자식들과 작은 입시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음식 문화 자체가 세대별로 틀려서 그러한 건지 아니면 이것도 소통의 부재로 봐야 하는지 한 끼 식사에서 세대별로 모두 만족할 방법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 답은 대충 좀 알고 있네. 그죠? 소통 부재입니다. 시대 차이가 아니고 소통 부재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은 말이 통하면 같이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지인들도 친구들도 전부 다 함께 앉는 것을 좋아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왜 다 성장했기 때문에 인자는 융합을 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 입자가 다 컸다 이 말이죠. 크고 나면은 여기서 자기 자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모이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분자가 따로 놀 때는 모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칩니다. 근데 이게 자기 형성이 일어나고 나면은 모이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들고 땡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로 갖고 우리는 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모이게 되느냐? 주고받는 말 속에서. 인간이 내놓는 이 말의 에너지는 이거는 영체입니다. 영체. 우리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이 힘, 이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이 힘이 상대하고 나를 갈라놓기도 하고 상대하고 나를 묶어놓기도 하고 모든 이 자연의 물질을 흡수하기도 하고 배타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따라 갖고 이 사회는 변하고 내 주위도 변하고 인류도 변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게 후천시대예요. 선천시대는 갖춘눈 시대지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저 미덕이 입 다무는 게 미덕이라 할 때가 있었던 거죠. 왜? 에너지가 나가버리면 내가 힘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게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열면 어떻게 되냐? 상대한테 에너지를 품어내는 거죠. 바르게 좋은 에너지를 품었다면 이 사람들은 내 곁에서 안 떠납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그 행성들한테 필요하게끔 잘 공급을 해주니까 태양계를 못 떠나듯이 인간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에너지를 방사하는데 이건 말로 하는 겁니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에너지 방사 안 됩니다. 에너지 방사는 입으로 열고 품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니까 좋은 에너지를 받고 나면 여기서 못 떠납니다. 여러분들 스승님한테 지금 못 떠나죠? 여기 지금 에너지 힘이에요. 우리한테 뭔가 스승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것 같지만 이 가르쳐주는 이 에너지는 들어가면서 작용을 하고 스스로 일어나게 해준다. 이게 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설하고 법에 힘을 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일깨워주고 이걸 따주고 너의 힘을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통을 못하면 다 갈라집니다.
아무리 밥을 맛있는 거 해놔도 내하고 말 통하지 않는 부모님이 책임져놓은 거는 얼른 식빵 하나 쪼아 먹고 빨리 나가고 싶은 거죠.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일단 학교 가면 내 친구는 있으니까. 내하고 막 지저분한 이야기를 해도 내하고 말 나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 집에 들어오기 싫죠. 들어오면 문 탁 닫아보고 컴퓨터 앞에 앉아보죠. 왜? 컴퓨터는 뭐 내가 알고 싶은 거 다 알려주지, 내가 열면 그대로 나오지, 뭐 이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떤 거는 또 개를 좋아해요. 강아지 한 마리 주니까 막 우리 엄마보다 더 좋네. 잔소리 안 하지, 막. 내가 이걸 탁 때리다, 가만히 있지, 내가. 엄마가 믿다고 내가 때릴 수나 있나. 요래갖고 우리가 식사 자리에 같이 못 앉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같이 앉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애들이 밥을 먹기 싫은 게 아니고 밥맛 떨어졌다 이 말이죠. 집에서 밥맛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내가 어떤 존경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밥 차려놓으면 밥 안 먹을 것 같으냐? 참 맛있다고 먹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후손들이 후배들이고 절대 아이들을 뭐라 하지 마라. 아이들은 있는 대로 반응하니라. 이 아이들이 반응하는 그 자체가 우리 환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깨끗합니다. 절대 뭐라 할 애들이 아니고 이 자체를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울로 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애들이 버릇이 나쁘다고 합니다. 내가 존중하는 분한테는 절대 버릇 안 나쁩니다. 나를 존중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게 부모입니다. 애들은 절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내한테 달라들 필요가 있을 땐 달라들어줘야 나를 깨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고마운 아이죠. 어른한테 어디 달라들어 이렇게 하면 힘으로 하니까 안 달라들지요. 이제부터 나는 더 나빠집니다. 아이들이 내한테 달라들면 감사하게 느껴져야 되고 내가 이때까지 이만큼 이렇게 애가 이렇게 폭발할 만큼 밀란한 걸 지금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애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끌어안을 줄 알 때 미안하구나. 이럴 때 아이들이 이제부터 새로 시작을 합니다. 잘못해놔놓고 나를 멀어하면 당연히 멀어지죠.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멀어하는 거는 더 멀게 만드는 거예요. 더 멀게. 말을 안 듣게끔 만들어놨으니까 말을 안 듣지. 지금 우리 어른들이 이런 공부부터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기돼서 하면 더 만지보게끔 누가 뭘 해주는 것입니다. 애들을 버릇 나쁘다 그래요. 자꾸. 애들 버릇 나쁘 본 적이 없어요. 있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안 될 뿐이지. 그 노력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아리킬 것이고 우리는 몰라서 사랑 못하는 것이지 알면 다 사랑하고 싶은 거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자연적인 이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인지를 모르고 바르게 애들한테 지금 접근을 못할 뿐이지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의 인간들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해야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내 가족들도 하나에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째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냐? 안 됩니다. 이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항상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면 항상
아래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돼 있고 그 힘으로 내가 빛나는 겁니다. 윗사람들이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게 이것이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 사람을 절대 뭐라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반응한다. 윗사람 앞에서. 내가 실력이 모자라고 갑질을 행했으면 아래 사람이 썩낼 것이요. 내가 실력이 있어갖고 아래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다면 정확하게 내 품에 들어오는 게 아래 사람이다. 절대로 우리 자식들을 뭐로 하는 존재로 보지 마라. 잘못했다라고 보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 환경을 만들어냈음을 상기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생각을 해라. 이게 어른들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